주고 받습니다.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때려야죠. 그리고 슛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다시 한 번. 와. 루아. 야, 이게 들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루안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올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청 압박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 지금 이 공은 황한준의 실수, 루안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2대 0. 네, 그리고 김준원과 준비한 듯한 댄스 세레머니까지. 방금 득점 장면 다시 보시죠. 양기훈이 황한준 쪽으로 백패스. 근데 이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공격을 차근차근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 아, 루안이죠. 루안 실수예요. 들어갔어요. 창원이 앞서나갑니다. 스코어인데요. 야, 루안 선수 상대 골키퍼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친정을 상대로 빈수를 꽂아버립니다. 아, 지난 시즌 12골을 김해를 위해서 넣었는데요. 아, 중앙으로 잘 연결. 슛! 들어갔어요. 추가골 또 한 번 루안입니다. 스코어 2대요. 루안 또 세레모니 합니다. 야, 친정사랑이란 없다. 나는 창원의 루안이다. 이제는 창원 소속이다 이거죠. 네. 야, 스코어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자, 지금 내 루안. 자, 루안의 왼발. 루안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균형을 맞춥니다. 자, 확실히 교체 카드의 효과를 바로 본 창원입니다. 지금 왼쪽 측면 교체 들어간 박정우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줬었고 이 중앙에서 스루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창원시청 아자아자 무실점 가자 또 이렇게 네. 나왔고요. 네. 앞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태현찬이 받았습니다. 태현찬 슛! 골! 결국에는 태현찬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없고 수비와 공격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현찬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 골키퍼 정면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렸던 시흥 시민 축구단. 하지만 태현찬 라인을 타면서 쭉쭉 갑니다. 이강우 자, 센터 쪽으로 자, 루안을 받습니다. 네, 약간 지연됐습니다만 자, 루안이 뺏어냈고 자, 태현찬 태현찬이 툭 찍어 찬공. 자, 루안이 헤더, 마지막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 골 나왔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박동훈의 두 번째 골! 자, 박스 안쪽에서 자, 띄워진 공을 마지막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박동훈이 마무리해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 두 명이 있는데요. 자, 앞쪽으로 슈팅! 오! 자, 살짝 높게 떴습니다! 자, 루안의 다이렉트 슈팅.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강국의 좋은 크로스가 있었는데요. 자, 맨 볼을 먼저 만져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창원입니다. 루안 갑니다. 루안 보여줘야죠. 아, 와, 좋아요. 돌파. 좋아요. 와, 지금 아, 찍었어요. 아, 이강호 하나해 주네요. 와, 루안의 패스가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침착하게 갑니다. 루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꽂습니다. 그리고 세레머니가 나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심플하네요. 네, 오늘은 필드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난 경기 아 보여주네요. 나옵니다. 네. 이게 루안이죠.